안녕하십니까, 재펄입니다.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이게 바로 신형 GV80 우리 최PD 차 2.5. 그리고 여기 오늘 갖고 온 차가 2.5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는데 9형이에요. 그래서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. 좀 감가 많이 된 GV70을 살 것이냐, 9형 그래도 신형이지 가격이 좀 올랐지만 신형 살 거냐. 근데 오늘 여기 또 9형 차주분을 모셨는데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. 원래 이 9형 차주분이 카푸어로 신청을 했었어요. 그래서 딱 조사를 해보는데 카푸어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가 탈락을 시켰어요. 왜 탈락시켰는지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 거예요. 사연 한번 들어보고 또 이 9형 차주가 봤을 때 이것도 신형 받으면 또 어떤 느낌일지,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자, 빨리 차주분을 만나보도록 하시죠. 진짜 이쁜데? 차주님 거기서 뭐 하세요? 여기서 네네. 어때요? 실내 어땠어요? 실내 진짜 화사한 게 너무 이뻐가지고 구경 좀 하고 있었습니다. 본인 거랑 비교하니까 어때요? 확실히 신형이 조금 더 역시 신형이죠? 네. 요 차가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? 6,195만 원 주고 샀었습니다. 스포츠 패키지 들어가고 뭐 했길래 그냥 7천만 원 넘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스포츠 패키지가 이때 당시 한 420만 원 정도 했고 그럼 그 외엔 거의 옵션 안 넣은 거예요? 파퓰러 패키지 1이랑 선루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. 그럼 옵션을 되게 좀 알차게만 넣었네요? 왜냐면 요 차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 넘거든요. 그럼 그 돈 시소리 나오나요? GV70 차주로서? 조금 비싸긴 한 것 같습니다. 조금 비싸긴 하다? 만약에 나라면 7천만 원 넘으면 이 차 안 산다? 좀 고민을 좀 더 해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차주님이 카푸어를 신청을 했잖아요. 그 내용을 좀 봤어요. 일단 한 달 수입이? 한 300만 원대. 300만 원대. 내가 GV70 300대 사면 좀 빡세다고는 했어요. 보험료 얼마 나와요? 150만 원대 나왔었습니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만 29살이에요. 29살에 한 150만 원대 나오고 차 가격은 6,200이고 한 달에 기름값 얼마나 써요? 한 달에 한 15에서 20 정도. 전시용이에요? 출퇴근 때랑 집에 갔다 올 때 혹은 뭐 가끔 놀러 갈 때 타고 있습니다. 그럼 집은요? 기숙사 살고 있습니다. 자, 거의 다 왔어요 지금. 이거 월 얼마씩 나가요?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탈락한 거야. 이거 20으로 샀다며요. 작년에는 근데 그 제가 있는 현금을 다 털어 넣어가지고 산 거여서 이 정도면 이제 자산이 없으니까 카푸어 되지 않나 싶었는데. 들어보니까 모아놓은 재산도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. 한 2-3천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괜찮은데 우리 구독자분들 안 봐주잖아요. 일시불 안 봐주잖아요. 사정은 딱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우리는 60개월 이하는 받아주질 않으니까. 오늘 영상 보시면 또 구형 차주님들 되게 배 아파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갈 수도 있거든요. 차주님 화장실 갔다 올래요? 살짝 아프네요. 근데 가장 많이 바뀐 게 이제 뭐 그릴이죠. 아무리 스포츠 패키지를 넣었다고 하지만 또 신형을 보다 보니까 이 구형틱한 이 느낌 있잖아요. 신형이랑 좀 비교해봐도 어떤 것 같아요? 확실히 좀 다르긴 한데 구형도 뭐 뒤지진 않습니다. 살짝 이 악무셨는데 또 많이 변한 게 이쪽 이제 엠블럼 보이세요? 이때 엠블럼도 이제 점점 얇아지고 있는 추세였어요. 이때도 좀 엠블럼 저 이쁘게 잘 나왔다 그랬는데 이러다가 이 신형의 이 매트한 느낌을 보잖아요. 역시 신형이 갑이구나. 뭔가 더욱더 이렇게 세련된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. 맞아요. 구형차가 그리고 범퍼는 신형보다 좀 더 커가지고 요쪽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서 훨씬 크네. 요쪽 요 라인 있잖아요. BMW M 패키지 넣은 것 같이 요 부분이 지금 신형보다는 좀 더 과격하게 생겼거든요. 근데 얘는 스포츠 패키지를 넣어서 그렇고 이거 보면 조금 쪼잔하잖아요. 뭔가 그 소갈딱지라고 알아요? 밴댕이? 밴댕이의 소갈딱지 같은 요런 느낌. 이게 좀 아쉽다. 사실 좀 크롬이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좀 나이대가 있어 보이네. 어떻게 보면은 요 하단부 부분은 스포츠 패키지가 좀 더 이쁜 거고 그래서 요 정도 좀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. 여기 이제 헤드램프 보이시죠? 요때만 해도 그냥 뭐 평범한 뭐 헤드램프에 뭐 밑에 그냥 살짝 이렇게 좀 깔려 있고 뭐 요런 느낌이었어요. 앙거마수? 그렇죠. 뭐 그런 거 느낌이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MLA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다른 느낌으로 확 바뀐데 사실 요거 바꿀 생각 없어요, 요걸로? 확실히 신형이 좀 세련되긴 했네요. 이게 큐빅이 많이 박혀 있으니까. 여기 이제 카페 이런 데서 요거 바꾸는데도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.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최피디 거는 지능형 헤드램프가 안 들어갔어요. 그리고 전방 주시경고도 안 들어갔어요. 이때 구형일 당시에는 파퓰러 패키지 1을 넣잖아요. 이때 당시에 하이테크 패키지라 그래서 거기에 지능형 헤드램프랑 막 전방 주시경고 이런 게 다 들어갔거든요. 근데 제 가격이 한 420만 원인가 그랬는데 최피디도 파퓰러 패키지 1을 넣었거든요. 근데 여기에는 하이테크 패키지라는 게 이제 빠져버려요. 지능형 헤드램프를 내가 느끼고 싶다.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패키지 2 200만 원째 또 넣어야 돼요. 그러니까 옵션이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. 하지만 그래도 이제 디자인상 이게 이쁘다. 근데 요때 당시에도 이거 단차인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? 네, 맞아요. 그죠? 이거 원래 이렇게 디자인인데? 근데 저는 구형은 아니론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구형도 이렇게 단차처럼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네요. 신형도 마찬가지인데. 근데 이게 또 신발이 중요하잖아요. 차주님 것도 19인치고. 네네. 우리 차주님 또 19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. 19인치가 또
승차감이 좋고 네. 또 연비가 좀 더 잘 나와서 나이도 29고 네 맞습니다 19, 29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? 네 라임을 좀 맞췄습니다 아 라임을 네. 좀 맞췄어요? 네. 요게, 요때는 21인치로 안 올린 이유가 뭐예요? 옵션 넣어서 차후에 바꿀 수도 있고 네. 일단은 저는 또 제네시스가 그래도 럭셔리한 그런 게 있잖아요 네. 그래서 승차감에 좀 더 아 승차감을 위해서 19인치로 네. 했다 네. 거기다가 연비 왜냐면 우리 차주님 연비가 좀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, 요게 언제 몇 정도 나왔어요? 한 50km 정도 네.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한 13.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고속 말고 일반 도로에서는요? 시내에서는 한 5 시내에서는 5 나오네 네. 아, 19 달아도 5 나오네 채피디 거도 고속도로에서는 좀 잘 나오잖아요 아, 최대한 12.5? 그러니까 인치 때문에 살짝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근데 솔직히 디자인상 21인치만 봐봐요 난리 나죠? 아, 21인치로 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요 차주님 거는 스포츠 패키지 넣어서 4P가 들어갔고 우리 채피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패키지는 안 들어갔지만 요 지금 21인치를 넣으면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요 4P 브레이크가 그냥 들어가거든요 아 이제는 오, 4P 네. 브레이크도 그냥 넣어주는구나 아 그럼요 제 GV80 몇 P인 줄 알아요? 1인용 1인용 1P 아 1P예요? 2인용도 안 돼 1P 아 그래도 뭐 옆 라인은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는 요번 페이스리프트가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게 크게 차이를 안 둬서 전 차주와 후차주가 서로 싸우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다음 특히 요 라인이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게 만들었잖아요 아 그래도 신형이랑 구형이랑 옆모습은 똑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거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신발을 뭘 신었는지 이 신발에서 뭔가 좀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힐하우스가 네. 좀 꽉 차 있는 게 또 멋있네요 이게 네. 제가 화장실 다녀올래요? 아 좀 배가 아프, 아픈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스포츠 패키지긴 하지만 네네. 이거 신형 뒷모습 봤을 때 좀 어때요?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네. 이게 신형이 머플러가 없어가지고 아쉬워요 아직 차주는 20대잖아요 20대는 이게 머플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, 그렇죠? 지금 이렇게 크롬 달 나이 아니잖아요 크롬은 한 40대부터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 40대 넘어야지 근데 우리 채필이 또 실제로 보면 또 그 정도로 보거든요 또 근데 이쪽에 그래서 배기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긴 한데 얘도 이제 스포츠 모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배기구가 달려요 네. 근데 이제 동그란 원형이 아니고 살짝 그 사각형의 비대칭한 느낌? 그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신형이 가장 부러운 거는 방향 지시등이 아래에 있는데 그렇죠. 위로 올라온 게 구형 같은 경우 이쪽에 방향 지시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여기서 나오고 구형은 이제 보면은 이쪽에서 방향 지시등이 나오잖아요 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? 아무래도 시인성이 위에 있는 게 더 안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뒷차에 대한 시인성? 네네 낮은 차들 오면 이거 잘 보이는데 솔직히 높은 차는 좀 안 보이긴 하거든요 네. 사실 이것도 있지만 뭐 있잖아요 신형은 네. 위에 나오는데 왜 우리는 밑에 나오냐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좀 멋있긴 하다 그러니까요 GV70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 난리인 거 그렇죠 그렇죠 네,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잖아요 네. 사실 스포츠 패키지 넣으니까 진짜 이 원형 배기구가 네. 또 20대의 마음을 울리네 원형 머플러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미치겠어요 막 좋아서 볼 때마다 막 산타 할아버지 올 것 같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, 아닌데 그래요 이때 당시엔 그리고 이따 운전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어요 아 채피디 차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경험해봐야겠죠 이따가 근데 뭐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도 뭐 페이스리프트랑 달라진 거는 없고 그러면은 왜 본인은 네. 왜 카프라고 생각한 거예요? 주변인들도 막 카프라고 얘기를 한다면서요 제가 작년 차를 살 때 거의 제가 들고 있는 돈을 다 썼어요 아 그냥 차에다 몰빵? 네 부모님한테 샀다는 말 안 하고 아 선조치? 지금도 몰라요? 올해 초에 네.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? 네. 네. 왜냐면은 말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를 네. 제가 그렇게 느꼈잖아요 네. 그럼 그게 카푸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푸 아. 아니면 그냥 샀다 바로 아 생활이 말하듯이.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거 사고 나서 근데 유지비가 크게 들지는 않으니까 네. 그냥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락인 거야. 살만해?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? 살만하다고? 아, 이런 탈락이에요. 아, 아쉽네요. 아, 네. 아 제뻘님 예전에 헬스장 하신다고 하셨어요. 네, 그때 제가 카프였었죠. 아, 네. 그래도 운동을 계속 하셨을지, 아, 되게 어깨가 넓으시네요. 기다려보세요. 이거 뻥이거든요? 근육남으로 만들어줄게요. 아, 기다려봐요. 갈 어깨. 운동하기 귀찮죠? 네. 근데 몸은 좋아지고 싶죠? 그쵸. 바로 우리 어깨 뻥튀거든요. 아. 이거 입으면은 바로 여기서 이 근육남이 될 수 있고, 그리고 평상시 모자도 많이 쓰세요? 네네. 이거 데드볼캡이라서 이거 쓰잖아요 네. 그러면은 야구장에 간 연예인 얼굴 돼요 이거 모자 안에 얼굴이 다 들어와요 아, 한번 한번 나와보세요 아. 오 어때요? 근데 이거 입으니까 아. 어때요? 아 근육맨 된 것 같은데 아 진짜 이 네. 넓이 완전 바뀌었죠? 그리고 이거 모자가 이렇게 데드볼캡이라 얼굴 네. 다 가리는 거 보여요 지금 이렇게? 네 또 이거 입고 네. 자신감 있게 GV70을 아, 네. 타도록 하세요 더욱 자신감 있어지겠는데요 네 너무 인기라서 고정 댓글에 띄워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이건 터치도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얘는 바로 뒤에서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저도 구형이잖아요 네네 저도 여기 열어주려면 앞에서 또 열어줘야 돼요 아 맞아요 후다다닥 가서 틱 열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번거로워요 네. 네 그래서 요것도 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호환이 돼가지고 앞에 거 이렇게 그대로 해서 여기다 뒤에다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원래 뒤에서 열어줘야 멋이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기사도 아니고 호다다다닥 다 호다다닥 다 이거 해야 되는데 얘는 이건 호다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피디 호다닥 안 하니까 살찌고 있는 거죠 아 없어요? 네, 좀 움직여야 되는데 와 어때요 이 화사한 실내
아, 확실히 베이지 시트라서 확실히 화사한 게 이쁘네요. 근데 진짜 제네시스는 베이지 시트가 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, 요 바뀐 핸들이랑 이런 건 좀 어때요? 신형이라 그런지 확실히 새 차 느낌이 나네요. 요 여기 가운데가 많이 심플하게 네. 바뀌었잖아요.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. 시동은 뭐 2.5니까 비슷할 테고, 이제 이게 다 OLED 다 바뀌었잖아요. 이 화질 한번 봐봐요. 요 화질이랑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에 요 전방 시야가 장난 아니잖아요. 아 맞네요. 앞에가 확실히 더 탁 트여 있는 느낌이네요. 엄청 깔끔해졌죠, 대시보드 쪽이. 그래서 GV70 신형 사시는 분들은 여기를 안 꾸민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많이 냅두고, 이전 구형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꾸며요. 저 액정 위에다 인형 한 두어 개 꽂아놓고, 막 그 매달리는 인형 있잖아요. 아 맞아요. 그 꽂아놓고 거기다가 방향제 몇 개 껴놓고 뭐 해놓고 엄청나게 하더라고요. 아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죽이네요. 와 그렇죠. 심플하게 확 나오죠. 네, 여기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. 뭔가 이 베이지 시트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 까지 딱 받쳐주니까 이게 뭔가 신형의 느낌이 확 나잖아요. 아 그러니까요. 사실 뭐 실내 공간이랑 이건 아예 똑같은데, 이제 디자인에서 바뀐 게 뭔가 진짜 다른 차의 느낌을 확 주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도 버튼이거든요. 보여. 휠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제꼴님 이게 뭐예요? 유튜브 영상 같죠? 화질이? 네. 이거 빌트인 캠2예요 이게. 와, 와. 소리도 같이 녹음해요? 네 이게 요번에 2가 되면서 소리 녹음이랑 화질이 엄청 좋아졌어요. 지금 뭔가 유튜브 화면 보는 것 같아. 그러니까 4K인 줄 알았는데요. 장난 아니죠? 네, 너무 좋은데요. 요 옵션이 85만원인데 이거를 넣으면 또 그 증강현실 내비까지. 아 여기는 증강현실도 꽤 나오네요. 네 그렇죠. 요 OLED라서 화면 완전 선명하잖아요. 그래서 요런 게 좀 구형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. 살짝 화질이랑 이런 것들이. 화질도 그렇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배가 아픈 것 같은데 좀 화장실 좀 아 벌써 몇 번째예요? 한 네 번째 가는 거 아니에요? 배 아파서 설사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게 이제 2열인데 2열 뭐 공간이나 이런 거 똑같잖아요. 네. 근데 차주니까 이거 없죠? 아, 네, 없어요. 아, 여기 신형 같은 경우 파플러 1 넣으면은 2열 컴포트가 들어가요. 그래서 이거 그냥 들어가거든요. 차주 여자친구는 있어요, 없어요? 없습니다. 2열 선블라이저가 없으면요, 여자친구가 안 생겨요. 이걸 넣어야 여자친구가 생겨요. 소개팅 나면 항상 물어보거든요. 네. 혹시 차 뒤에 2열 선블라이드 있으세요? 아니, 매직 펜으로 다 그냥 창문을 색칠할게요. 열정 대단한데? 다음에 차 탈 때 꼭 이거 넣어야 돼요, 알았죠? 아, 그래, 네. 여친 생기니까. 네. 오랜만에 또 이렇게 구형 실내 앉아보는데. 아, 제뻘님 자꾸 구형 버리지 마세요. 아, 알겠어요. 미안합니다. 전모델. 전모델. 전세대. 요것도 이때 당시엔 진짜 깔끔했던 실내였는데 신형을 보다 보니까 아 이제 좀 뭔가 차이점이 보인다. 우리 또 차주님이 카푸어를 원래 나오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기본 카푸어 얼굴 이 얼굴 있어야죠. 이런 거 꽃도 있어야죠. 카푸어 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좀 달려 있어야 되고, 원래 여기다 인형도 한 두어 개 꽂아줘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게 시야적인 부분이 좀 거슬리는 게 좀 많아요. 이때 디자인이 안 이쁘다는 건 아니고, 근데 이게 좀 스포츠 패키지잖아요. 그래서 그 실내라서 이런 데 스티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르고. 와 이거 너무 부럽다. 빨간색 부럽죠? 근데 난 베이지가 더 괜찮은데? 나는 아직 30대니까. 아이, 그리고 요쪽 부분도 이제 요때 당시에는 요쪽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두 개가 층이 지어져 있었고 여기 이제 무선 충전이 들어있었네요. 그리고 요런 데가 다 물리 버튼으로 좀 돼 있는 모습이고. 아 근데 평상시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끄고 다니세요? 네네. 왜 끄고 다녀요? 뭐 이쁜데? 여자친구도 없고 뭐 굳이 선블라이드도 없고. 네 그래서 굳이 뭐 킬 필요가 못 느껴가지고. 그래서 여기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킨 상태예요? 네네 켜진 상태입니다. 아 요런데 이렇게 요런데 좀 들어오네. 아 요런데 들어오네요. 네, 이쪽에서. 아 전 자꾸 송풍구만 찾았는데 요쪽 라인에 들어오거든요. 네 맞아요. 요즘 거는 이렇게 요 라인 덴트 라인에 쑥 들어오잖아요. 여기는 요쪽 라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쪽에도 들어오는데 지금 너무 빨가가지고. 요쪽에도 살짝 좀 들어오고 확실히 좀 신형이 좀 눈에 잘 띄긴 하네요. 조금 앰비언트 라이트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. 실내 조명이 구형 때는 디지털 룸미러가 없었어요 따로. 네, 요 신형 같은 경우는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넣으면은 여기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거든요. 채피디는 이걸 안 넣기는 했지만 요 정도 차급에는 사실 디지털까지는 크게 필요는 없거든요. 그렇죠. 차가 이렇게 막 크지가 않아서. 그래서 우리도 이거 굳이 넣지 말자 이렇게 했었는데 신형은 들어있다는 점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. 원래 이때 당시에 렉시콘 오디오가 있었거든요. 15개짜리 근데 차주님은 안 넣었는데 이게 신형으로 바뀌면서 뱅앤올룹슨으로 바뀌었어요. 근데 이 옵션을 왜 강추를 하냐. 일단 16개가 들어가서 좀 더 뭐 음질이야 뭐 뱅앤올룹슨도 좋고 렉시콘도 다 좋은데 거기에 이제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갔거든요. 이따가 운전 한번 해보세요. 네. 뭐가 달라졌는지. 이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랑 이런 것도 완전 좀 다른 차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일단 빨리 이제 우리 운전을 한번 하면서 또 구형 차주가 신형 탔을 때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전 모델 타다 이거 타니까 뭔가 새로운 차 탄 느낌이 나나요? 네, 확실히 새차 타는 그 아직 새차 냄새도 안 빠졌잖아요. 맞아요. 이 가죽 냄새 어때요? 좀 딱 타보니까 소감이 어때요? 조용한 것 같아요. 지금 타고 있는 것보다 더 조용한 것 같은가요?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. 제 차도 조용하거든요 분명히. 네. 또 유독 또 조용한 느낌이네요 이게. 아 일단 중요한 게 이게 신형으로 바뀌면서 저기 네. 엔진 격벽에 흡음재가 네. 더 추가가 되고 네. 이게 이중접 합률이 더 두꺼워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엔진음이랑 이런 게 좀 들려오죠 훨씬. 네. 뒷좌석 타보니까 또 굉장히 조용하네 오늘. 그리고 좀 이제 구형과 좀 어떤 승차감이 좀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주실래요? 아 이 21인치에 네. 불구하고 확실히 이게 승차감이 좀 더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네요.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뱅앤올룹 순이 들어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드노이즈 컨트롤이라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랑 잔진동 이런 걸 다 잡아줘요. 이전에는 렉시콘을 넣어도 그건 없었거든요. 네. 네. 그 에어서스 느낌 나지 않으세요?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에어서스는 아니지. 그렇게 여기 차주님한테 그런 걸 왜 그러네. 제 차도 근데 좀 조용해가지고 되게 막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. 조금 더 조용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저, 전보다 살짝 좀 나아졌다? 네. 다시 선택해도 또 GV70 살 것 같아요? 과거로 돌아가도? 네, 저는 다시 살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게 그렇게 좋았어요?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GV70이? 브랜드도 네. 브랜드지만 이게 디자인이 뭐 다른 외제차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도 않고 실내 마감도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제네시스 브랜드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또. 아 맞아요. 네, 막 블루엔지 그 근처에 있지 수입차처럼 막 대기 안 해도 되지.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좀 성공한 기분도 좀 들지 않아요? 어머니가 처음에 네. 제가 제네시스 모는 거 알았을 때 뭐 네. 어디 사장님 같다고 그랬어요. 이거 샀을 때 엄마한테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? 혼나진 않았어요. 네, 안 혼나면 카푸어가 아니에요. 혼나야 카푸어예요. 왜 아. 카푸어로 안 뽑혔는지 아시겠죠? 삼각김밥 먹은 지 얼마 됐는지 생각해봐요. 먹질 않았네요 그러고 보니까. 왜 본인이 안 됐는지 지금 이제 띵 하고 와요? 아 네 이제 좀 네, 알겠습니다. 아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요. 탱크 소리 나요. 탱크 소리. 탱크 소리 살짝 들려요? 네, 좀 나네요. 근데... 어때 좀 지방인 것 같아요? 아, 그 정도는. 아, 그렇죠. 내가 이런 걸 원했어요. 뭐 아까 에어 서스펜션이니 이런 거 말고 지방인 같진 않잖아요, 그렇죠? 네, 부드러운 GV70이네요. 야. 사실 그리고 이 GV70은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안 넣어서 그렇지 원래 무드 큐레이터도 있어요. 그러면 덕지덕지 방향제를 달 필요가 없거든요. 그 실내에서 향도 나오고 지금 여자친구 없잖아요. 우리 또 채핀도 네. 있거든요. 네. 아 다시. 진짜요? 네, 왜 이렇게 놀래시죠? 여자친구 없으실 것 같은데 있어가지고 놀랬습니다. 화면에다 사진을 심어놓을 수가 있어요. 컴퓨터 같이.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이 있기는 해요. 일단 타자마자 스포츠 패키지란 느낌이 확 와서 뭔가 고성능의 차를 탄 느낌이고 여기 핸들에 보면 이 엠블럼 있잖아요. 아 이것조차 바뀌었어요. 전 현재 나온 그 매트한 느낌의 얇은 엠블럼이 더 눈길이 가긴 하네요. 그래도 요즘 이런 레드 스티치 때문에 진짜 뭔가 스포츠카 탄 느낌? 일단 제가 요번에 나온 모델과 이제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해드리자면 방금 이 악셀을 좀 밟았을 때 이 소울이 들려요? 아까 그 신형과 비교하면 살짝 좀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느낌이. 그래서 여기서 좀 가장 많은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요. 사실 여기 이중접합 유리 같은 경우는 좀 풍절음이랑 느껴보려면 좀 더 고속에 도로 막 100km씩 한번 달려봐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는 뭐 큰 차이점 못 느끼겠는데 확실히 요런데 들려오는 요 소음 요런 게 좀 큰 차이가 바로 느껴져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자주 가는 오프로드를 느껴보면 바로 또 승차감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? 이게 드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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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릉이 여기가 뭔가 주파수처럼 귀에서 드릉 드릉 봐봐요. 공명음 공명음 들려요 지금? 바닥에서 공명음 들려오죠. 현재 로드노이즈 컨트롤이 들어있냐 마냐의 차이점이 이거예요. 요게 얘는 못 잡아주고 있어요 현재. 장거리 운전이나 안 좋은 길 운전했을 때 일단 피로도 차이, 노면 안 좋은 데 갈 때 이 잔진동 잡아주는 거 요런 거 차이가 좀 있어요. 멀미 차이도 있더라고요. 네 맞아요. 지금 뒷좌석 처음 앉아보잖아요 이 차 타고. 네. 아까 그 신형하고의 좀 차이점 이제는 좀 알겠죠? 바로 번갈아 타보니까. 아, 설명해 주시니까는 알겠네요. 선생님 근데 제가 GV70 탈 때 항상 한 얘기가 있거든요. 뒷좌석 승차감은 정말 개똥이다. 나름 탈만한 것 같은데요. 내 차의 자부심 살리기. 네. 이때 모델만 해도요 GV80보다 승차감이 좋아요.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GV80이 GV70보다 승차감이 좋지 않아요. GV70이 더 좋습니다.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무조건 더 좋아요. 두 개가 고민이신 분들 에이 GV80이 좀 더 비싸고 고급차니까 승차감이 더 좋겠지. 아니에요 진짜. 이런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. 아 GV70 승차감만 해도 나 더 잘 탈 수 있겠다. 이거 한번 스포츠 플러스 모드 한번 해보세요. 알겠어요. 되게 재밌어요. 오요 마지막에 으앙 할 땐 4기통인 걸 알겠거든요. 근데 이 들려오는 배기음이라기보다 이 엔진음이 액티브 사운드로 해서 들려와요. 딱 들어도 가짜 소리인 거 알겠죠. 완전 스피커가 지금 내주는 소리잖아요. 다운 시프트 누르면 어떻게 될까?
이런 소리도 살짝씩 나는 거 느꼈어요? 패드시프트를 놓으니까 소리가 난다는 거는 좋은 점이긴 한데 단점은 이제 너무 사운드성인 소리가 심하다. 좋은 소리는 아니다. 네.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놓으니까 2.5라도 좀 탈만한 게 있어요. 차준이 근데 요거 살 때 3.5랑도 좀 고민을 해봤죠? 제가 첫 차다 보니까 3.5까지는 큰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. 여러분들 왜 다 2.5를 추천하냐면요, 3.5 뭐 380마력이에요 그거 타도요, 2.5 이거 300마력이고 정말 차이를 못 느껴요. 이게 그냥 제네시스예요. 그냥 제네시스. 다음에 다시 차를 산다면 또 어떻게 GV 시리즈로 생각을 하세요? 아니면은 신형? 아니면 다른 차가 있어요? 제가 다음에는 G90 60개월 풀알보로 재출연하겠습니다. 그럼 그거를요 내년 상반기 내로 해줄 수 있어요? 내년 상반기. 네, 그래야 네. 좀 강력하실 것 같은데. 장단이고요. 어쨌든 그 정도는 끌고 왔으면 카푸어 콘텐츠를 할 수 있었는데. 다음 목표인 차도 제네시스인 거네요. 네, 아무래도 첫 차인데 인상이 네. 좀 좋았어가지고.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고 네. 그렇죠. 또 과하지도 않잖아요. 수입차를 탄 것 같은 막 아, 쟤 뭐 허세 부리네 이런 느낌도 없고. 네. 아, 제가 또 진짜 카푸어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거든요. 아, 누구요? 간호사 친구 한 명 있는데. 간호사? 간호사? 드디어! 네. 드디어! 여성 출연자? 야, 간호사의 여성 출연자의 이런 선물을 또. 엄청난 비인이에요? 보시면 압니다. 근데 그분은 진짜 찐 카푸어? 네, 카푸어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이 촬영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이거 궁금하신 분들 구형 신형 저 재밌게 담아봤으니까 다음 또 카푸어 영상을 기대해주세요. 탈락하셔서 죄송합니다.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 아, 우리 그 어여쁜 간호사 카푸어 분은 어디 계세요? 아, 지금 여기에 네. 있습니다. 기대된다. 친구야, 드디어. 뭐하나?